이래서. 어, 이거 다 녹화되고 있대. 너희들 이상한 짓 하면 다 보인다. 악한 중에 해줘.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해줘. 중국 랩 그거. 워싱? 워? 쇼? 워쇼. 왜안 나와 뒤에? 아, 그건 좀 못. 아, 뭐해 저거니? 늘 면대는데 왜 이러지? 아, 빨리 진짜. 이걸로 한대 때려주면 안 돼? 던져 거기서. 와, 장용 지금 콜라 마시고 있는 것 같, 또. 아니 너 우승하자마자 LPL 보는 이 괴물아, 너 뭐야? 아, 어떤 선수가 LPL을 보나요? 해니언 선수. 오늘 어디랑 아, 어디랑 상대 해? 정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인정. 학원인가? 아, 그, 페더전 먼저 아닌가? 선수분들께 잠시만 공지 드릴게요. 네. 그, 뭐, 한국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중국 기자분들도 계시고 영어 잘하는 기자분들도 계세요. 아, 또 그래서, 제 전문이죠. 그 외국어로도 비속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진행하는 저는 못 알아들어도 다른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너 있고 우승자다운 면모로 인터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정현 코치님 들리시나요? 예. 아, 예, 잘 들리시는군요. 이정현 코치님도 축하드리고요. 혹시 주위에서 그 감독님 보셨으면 아, 미아 좀 네네. 쳐주세요. 예, 감독님 한 번만 수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장용준 혀 내밀고 섹시한 포즈. 치명적인 척, 좋아. 더워. 에어컨. 옷 벗는 것도 가능해. 아이스 에이지. 친구야, 내 자리 진짜 아, 형 직방이야. 이제 감기 걸려도 돼. 이제 걸려요, 형. 좋네. 아, 어, 좋은데. 선수 말년에 퍼스트도 받고, 파이널 MVP도 받고. 야, 좋다, 얘들아. 난 포스트 못 받았는데. 아, 넌 기회가 많잖아. 난 올해가 마지막인디, 어? 어우, 달다. 물이 왜 이렇게 다냐, 오늘? 우승은 하셨는데 축하주 한 잔도 못 하러 가시겠네요. 아, 그럼요. 회식 못 하죠. 저희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팀으로서 회식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층에서 하자, 2층에서. 여기 내부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5인 이상 뭉치면 안 돼. 해쳐 모여, 해쳐, 해쳐, 해쳐. 4인씩. 4인씩, 4인 팟으로 네. 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로.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될것 지금 대기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뭐 대기하고 그 인터뷰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윤 감독님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아직 현장에 안 오셔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건이 뒤다 보이네. 뭐예요? 응주요. 아, 아, 원래 다 보여요. 진짜로? 아, 좀. 교우 선생님들도 잠깐 저기 하시겠지만, 아, 이정현 코치님? 아, 이정현 코치님, 지금 마이크를 조금 앞쪽으로 네네. 해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빰빠라밤, 감독님 오셨습니다. 와. 감독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2021 LCK 스프링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담원 기아 선수들과 쉰 분이 넘는 기자분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스포티즌의 남윤성이라고 하고요. 일단 담원 기아 선수들,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 우승 축하드립니다. 박수!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탑 정글, 동아 선수 얼굴 보여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 순으로 한번 저 질문 드리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LCK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을 쭉 한번 들어볼게요. LCK 프랜차이즈 도입 후 이제 첫 우승을 하게 됐으니까 이것도 뭐 이제 나중에 남을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역사에 이름을 새긴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건부 선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대회였는데 생각보다 3대 0으로 쉽게 이겨서 다행이고 좀좀더 올려서 MSI 때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수 선수. 사실 좀 많이 기쁘긴 한데 그러니까 기쁘긴 한데 약간 감흥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서 좀 네, 다음 대회인 MSI를 꼭 우승해서 네. 또 새로운 감흥을 찾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스트 선수, 장용준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스프링에 이제 원딜 메타가 좀 많이 바뀌면서 좀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결국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일 조건희 선수 부탁드릴게요. 생각이 없어서 질문이 뭐였죠? LCK 우승 소감이요?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에 첫 우승하신 소감이요. 저희가 스프링 결승 오는 것도 아마 처음이었고, 우승도 처음인데, 좋은 타이밍에 좀 우승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5월에 열리는 MSA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순으로 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담원기아 정말 너무 이쁘고 잘하는 선수들과 스프링 같이 처음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만족도도 너무 높고요. 또 MSI까지 나가서 저희 선수들과 진짜 MSI 첫 우승 같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푸만두 이정현 코치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스프링 우승하게 돼서 엄청 고 MSI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좋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은 7번째 우승이세요. LCK만. 네, 7번째 여덟 번 우승하셨는데. 아니죠? 저도 헷갈려요, 잘 몰라요. 네. 네. 저도 그래서 꼼꼼히 세봤는데, T1에서 6번 하시고, 담원에서 첫 번째 해서 7번인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세보긴 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된 기억인 것 아홉 같아요. 번 아홉 번 아닌가요? 네, 저도 이번에 이기면 9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 작년에 9번이요? 페이커 선수가 이제 김정용 감독님이 T1에 안 계셔서 우승했을 때 아홉 네. 번이면 네. 지금 저희 감독님이 이제 우승하셔서 원래 이제 페이커 선수랑 이제 저희 감독님이랑 8번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우승해서 아홉 번 되고 올해 이제 저희 감독님에서 아홉 번 둘이 똑같이 아홉 번 아, 아닌가요? 그럼 둘이 또, 두분 똑같이 아홉 번째?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근데 막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T1에서만 우승을 하셨는데 네. 담원을 부임한 첫 시즌부터 뭐 캐스파커부터 계속 쭉 우승을 하고 계세요. 네. 이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에 대한 소감은 정말 저희 이제 선수들이 이게 우승하고 그 이후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선수단이 너무 잘해줘서 또 이제 중간에 온 동아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선수들이 정말 그냥 떠먹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선수단이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진짜 저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런 커리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다 돌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코치님도 저기 그 마이크 테스트 겸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이크를 조금 더 안으로 붙여주시고요. 네네. 김정윤 감독님이랑 이렇게 호흡을 계속 맞추면서 이정현 감독님도 꽤 많은 선수 때 우승과 코치 때 우승을 하고 계신데
코치 입장에서 본 담원기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좀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팀 지도했을 때와 좀 다른 특성. 일단 선수들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잘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챙겨봐서 피드백 할때 오히려 제가 배우는 저도 몰랐던 상황 같은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크엠의 이소라 기자님께서 베릴 선수에게 질문이 있다고 주셨습니다. 네. 방금 전 인터뷰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MVP로 캐니언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는데 베릴 선수는 끄덕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혹시 다른 선수를 생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서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동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냥 다들 저를 보고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캐니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멍 때렸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슈메이커 선수에게도 이소라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칸 선수가 MVP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MVP에 대해서. 캐니언 선수가 받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우스갯 질문인데 김건부 선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얼굴이 굳어 있는데 칸 선수랑 되게 대비돼요. 김건부 선수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칸 선수 MVP에 대하여. MVP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긴 게 중요해서 생각 없고 돈도 n분의 1 해주신다고 해서 M분의 1. 네그뭐 MVP라는 게 엄청 좋고 가지고 싶은 커리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동아 형도 진짜 올해 와서 솔직히 동아 형 나이쯤 되면 좀 저렇게만큼 할수 있다고 좀 자신할 수 없어서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김동환 선수는 어떻게 MVP 받으셨는데 그러면 500만 원 받으신 상금이 n분의 1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딱 받았을 때 이제 팀원들한테 이게 좀 공식상에서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엠빵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팀원들한테 n분의 1로 다 나눠도 어쨌든 제가 100만 원을 받는 거라서 저는 MVP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100만 원 이럴 이득이라고 때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룰로 팀 안에 룰로 정해져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도 제가 MVP를 받아서 당연히 기쁘긴 한데 다른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제 좀더 받은 느낌이 더 커서 저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는 다 나눠주고 싶네요. 명예도 될수 있다면 나누고 싶은데 이거는 아쉽게도 저 혼자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독님과 코치님에게는 없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야박하군요. 네. 코라이즌의 강재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고스트 장영주 선수에게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MSI 출전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외국 팀들이 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혹시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던 붙고 싶은 팀이나 아니면 원거리일러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외 팀 중에서는 저는 난 너구리 선수 보고 싶어서 그 FPX 만나고 싶고요. 원딜러 중에서는 요새 LPL 가서 바이퍼 선수가 너무 잘 하고 있어서 바이퍼 선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투데이 박성훈 기자님께서 질문을 3개를 주셨어요. 우선은 김정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2세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레넥톤 대신 럼블을 탑으로 보내고 잘 풀리지 않아서 초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지난 미디어 데이 때 우승하면 무엇이든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2세트 분리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피드백을 그냥 했는지 궁금합니다. 분리는 했지만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또 그냥 그 안에서 좀뭐더 잘했어야 됐는지 생각했었고요. 또 이제 3세트 어떻게 할지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팀이 이제 좀 목숨이 많았어서 일단은 그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그냥 다음 경기 어떻게 할지 또 이번 게임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추가적인 질문인데, 혹시 뒤집었을 때는 벤치 아니면 그 주위에서 어떤 뭐 세레모니 같은 걸 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경기 다 이긴 것도 아니고 뭐 끝나지도 않은 거라 그냥 다음 경기 또는 벤픽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선수들이 우승하면 선수들이 원하는 거다 해주겠다라고 미디어 데이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어떤 선물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말해놨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기고 나서 만약에 하면은, 제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 약속을. 아, 농담이고요. 지금도 뭐 선수들의 얘기만 하면 진짜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진짜 오늘 막 이만큼 달라. 이런 건 제가 지켜줄 수 없잖아요. 네. 네,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뭐 감독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선수 대표로 누군가 총대 메고 말씀하실 분 있으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원하시는 게 없나 봐요. 우승이면 조카죠 뭐. 술이면 조카라고. 예, 김도하 선수는 회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긴 개인 정비 휴가가 긴 네. 휴가를 아, 원합니다. 아, 네, 아, 이거는 제가 순간적인 여기서 휴가. 확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휴가는 최대한 줄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주겠습니다. 네. 아, 네. 선수들이 그만큼 시즌을 혹독하게 많이 고생하면서 보내왔다는 그거 같네요. 네, 개인 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님께서 그칸 김동환 선수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이온과 오른 구도가 계속됐는데 1세트에서는 서리불꽃 건틀릿에 덤블조끼를 올렸는데 3세트에서는 서리불꽃 건틀릿 그리고 가고이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글러가 탑 라인의 전령을 풀게 되면서 제가 골드를 많이 이제 땡겨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탱킹이 잘 되는 템이 무엇일까를 딱 고민해본 결과가 아무래도 AD, AP 비율이 좀더 밸런스 있게 상대방이 컸다 보니까 그 군단의 방패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글러가 제가 그렇게 템을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스트 선수한테 그 이거 에어컨 좀 꺼달라고 얘기 좀. 너무 추워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케니 형 김건부 선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에어컨 꺼달라. 너무 추웠어. 네. 그리고 고스트 선수에게도 질문하셨는데요. 그 같은 라인을 서는 상대가 잘 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2세트 룰러 선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플레이라고 했는지 신경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좀 성장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벌어져서 조금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을까라고 팀원들과 얘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전멸 한번 빼고 한 번만 잡으면은 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실제로도 딱 그렇게 돼서 잡으면서 승리하게 되어서 네, 계속 어떻게 이길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 그리고 그 장영주 선수한테 질문 또 들어온 게 있는데, 2세트 후반 한타 이후 원딜 두명 만남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라고 게임 동아 조용준 기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좀 재미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트리스타나 쪽 상황은 아예 못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따로 이제 한명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그때 트리스타나 상태를 못 봤는데 이제 팀원들이 다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나서 보니까 트리스타나 체력이 100 정도도 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때 잡으러 갈걸 이런 후회 들긴 했는데,
일단 네 팀원들의 골이 아쉽네요. 네. 아마 MVP를 주지 않기 위한 고도의 방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캐니언 선수에게 질문 주신 기자님이 계세요.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님인데, 2세트 경기가 초반부터 많이 불리했는데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미드 정글은 불리하다기보다 저희가 계속 유리했어서 미드 정글 힘 유지하고 실수만 안 하면은 딱히 상관없어서 그냥 격려의 말 하면서 그냥 계속 게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 2세트만 유독 좀 불리하게 끌려가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벤픽을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궁금해하는 기자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 우리 2세트가 바텀이 뭐대 뭐예요? 자야할 리오. 우리 자야할 리오 아, 아니, 그리고 일단은 타건으로 네, 일단은 일단은 뭐 레넥톤 같은 픽은 정말 이제 허수 선수가 모든 픽이 다 돼서 또 반대로 이제 탑미드 스왑이나 이런 부분이 탑프 탑미드 챔프폭이 넓어서 일단 주도권 미드 정글 주도권 생각한 조합이었었고요. 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씩 나왔지만 근데 거의 생각한 대로 선수들이 플레이 잘해줘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두 번째 경기 끝나고 한 선수가 외침이 인상적이었다고 그 게임조선 성수환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내 끝에 개인과 팀의 영예를 동시에 누리게 된 소감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뭐라고 외치셨어요? 2세트 때는 일단 진짜 게임 내에서의 내용이 제가 여태까지 프로하면서 했던 경기 중에서 제일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이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팀원들한테 감사함이 일단 엄청 컸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도 파이널 MVP까지 얻게 됐는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잘하는 동생들 덕분에 제가 이득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제가 그 이득을 돌려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고, 그 결과는 제가 결국 잘해서 팀원들이 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우승을 기점으로 삼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김동환 선수, 혹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경기 결승전 하기 전에 이렇게 티키타카식으로 화면 그 서로 인터뷰 붙이는 거 있잖아요. 트래시 토크 아, 코너를 네네. 본것 같은데, 그 라스칼 선수의 발언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트래시 토크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거 보면서 아주 귀여웠습니다. 제가 또 그런 쪽으로는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럼 뭐 죽여버리겠다라는 발언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미디어 아, 데이 때 김정윤 감독님이 빙의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들었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 베릴 선수가 룰러 선수를 만나자마자 탈진을 쓰면서 인상적인 인사를 보여줬는데, 이 인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베릴 선수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스트 선수나 3세트에서. 네. 일단 뭐이 경기 때 이제 이 경기 이기고 나서 이제 3경기 같은 경우 이제 상대팀이 심리적 압박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일단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인백할 사람이라고 두번 외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갔는데 룰러 선수가 멀뚱멀뚱 서 있는 거 보고 그냥 큐 날린 다음에 이제 심리적 압박을 더 주기 위해 탈진을 걸었는데, 점프를 뛰어가지고 룰러 선수가 세 번째 웨이브 때까지 CS를 못 건드리게 한게좀 많이 큰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칸 선수 질문이 또 있는데, 그 이번 스프링 전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 감독님의 설득으로 합류했다고 들었대요. 네. 그리고 정규시즌 1위와 결승 MVP까지 차지했는데, 은퇴를 늦추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지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물론이죠. 일단 결승 끝나고 인터뷰 자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선수 말년에 너무 좋은 기회가 온것 같아서 이 기회를 이제 주신 감독님, 또 대표님,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게임을 하는 선수, 코치분들까지 다 해서 그냥 모두에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아직 모든 일정들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일정도 최대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제 폼을
끝까지 유지 잘하고 오히려 더 잘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과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벤 장민영 기자님께서 고스트 장영준 선수께 질문을 해서 하셨어요. 2세트에서 룰러와 팽팽한 대결을 펼친 소감, 그리고 1위 팀 자리에, 퍼스트 팀, 그올 LCK 퍼스트 팀에 룰러 박지혁 선수가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욕심나진 않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2세트 때 이제 초반에 딜교환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원딜 아이템 차이가 좀 많이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룰러 선수 저는 원래 인정하고 있던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게임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올 LCK 퍼스트 팀에 박재혁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장윤 선수는 그 1위 자그 퍼스트 팀 자리는 그 욕심나진 않았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받으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승이 가장 먼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개 중에 도라고는 당연히 우승이기 때문에, 일단 우승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벤 장민영 기자님께서 슈메이커 허 선수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하네요. 시즌 중에 패배하고 힘들어하는 듯한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프로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짧고 굵게 주셨는데 혹시 손목은 이상 없죠? MSI 때도 또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좀 많이 좋아져서, 네,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 가지 않고요. 그냥 할만합니다. MSI 때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일리 스포츠 안수빈 기자님께서 김정희 감독님께 질문한다고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담원기아의 파이널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본인과 코치님도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를 포함한다는 게좀 색다른 질문이네요. 한 명인가요? 예, 파이널 MVP를 뽑아달라고. 아, 저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베릴 선수를 뽑겠습니다. 아, 베릴 선수 어떤 점에서 베릴 선수가 좀 특출하게 잘해줬나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뭐 건성건성 뭐, 아니, 그러니까 건성건성은 아니지만 그냥 다 정말로, 무뚝뚝함? 무뚝뚝한데 정말 그냥 다 인게임에서도 그냥 다 모든 좀 경우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그냥 이미지와 되게 다른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주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트로 뽑아야 된다면? 네. 아닙니다. 네, 좀좀 베를 선수 뽑아주세요. 뽑겠습니다. 세트로 뽑아주세요. 네, 너무 아닙니다. 좋아요. 아닙니다. 네. 세트로 뽑게 되면? 네. 아, 아니에요. 저는 MVP 하면 그냥 건의. 아, 조건희 선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희 선수는 한번 받아쳐 주시는 멘트가 있으면 기사 쓰기가 훨씬 편하시거든요. 저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고평가해 주셨는데 뭐 강연 쓰는 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 없이 사는데 수고하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조건희 선수는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할 뿐인데 감독님이 양념을 잘 쳐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게임도 안 하는데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담원기아가 이번에 LCK 스프링 우승하면서 그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MSI의 한국 대표 LCK 대표로 출전을 하십니다. 아까 뭐 고스트 선수가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모든 선수들이 MSI만은 각오와 어떤 팀에 어떤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쭉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랑 코치님 포함해서요. 김동환 선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MSI에서 어떤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어떤 선수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오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LPL에서는 FPX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FPX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바로 전년도에 몸 담았던 팀이기도 하고 그때 있었을 당시에 팀원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도 받고 그때 생활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아서 되게 그리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LPL에서 잘 돼서 꼭 올라오고 저희한테는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니언 선수도 저도 FPX랑 만나고 싶은 이제 하원이 형이 FPX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좀 결승전 무섭다 이렇게 약간 장난치면서 채팅 보냈는데 격려의 말 많이 해줘서 결승전 때좀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FPX랑 만나서 좀 멋진 경기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허수 선수는? 네, 저도 네, FPX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수 선수는 EDG? 저도 FPX. FPX? 네. 아, 이거 FPX로 통일돼가는 분인데 조건희 선수 혹시? 저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혹시 조건희 선수는 MSI 간다, MSI가 아이슬란드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검색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냥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와이파이만 잘 되냐고 물어보면 돼가지고 딱히 검색 같은 건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치님은 그 MSI에서 경기할 팀이나 아니면 만나고 싶은 팀 정하셨나요? 저는 로그의 안들입니다. 맞아요. 네네. 로그의 한스사마 선수 제가 아, 지금 로그의 현재 한스사마 선수. 있던 팀이라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경기 보면 잘하고 있고 얘기도 많이 나와서 로그 팀이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 로그 G2랑 아마 로그가 경기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한스사마 선수 기대하신다고. 그리고 감독님은 어느 팀? 네, 뭐 MSI 뭐 어디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크게 본 적은 없는 아, 그러면 감독님에게는 LCK 티켓 한장더 가져오는 게 유일한 목표다. 그쵸. 네, 우승하는 게 일단 목표여서 팀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진 않. 알겠습니다. 담원기아의 우승을 통해서 LCK가 롤드컵 나가는 티켓을 하나 더 가져오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몇 가지 질문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정 감독님, 아, 이게 질문이에요. 이건 MSI 관련 질문인데 그 MSI에서 LCS, LLA, LJL이랑 LCK 같은 그룹이 됐어요. 네. 그 리퀴드 TL, 팀 리퀴드, 팀 솔로 및 TSM, 그리고 C9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LCS에 대한 평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임장원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MSI는 그 다음 문제여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여서 주의 깊게 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LCS 분은 좀 그래도 타 리그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LCS가 좀 약하다. 국제 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게임스 데일리 이상민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칸 선수와 쇼메이커 선수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트에서 젠지 라스칼 선수의 뒤텔에 두 선수가 함께 텔레포트로 빠르게 반응해서 역으로 라스칼 선수를 잡아냈는데 이렇게 합이 잘 맞는 비결은 뭘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이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탑 1차 포탑을 밀고 상대 보조가 저희 지령에 이제 뒤틀 와드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실제로 저희 바텀이 그때 탑 1차 포탑을 압박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조심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뒤틀 와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틀을 처음부터 다 같이 의식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 내에서도 이 디테일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디테일 찍히는 걸다 같이 확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마자 이제 그 오름부터 잡자라고 콜이 다 깔끔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좀잘 체크하고 그에 맞춰서 잘 대비해야 될지를 미리 얘기한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허수 선수도 그 김동환 선배의 의견에 100% 동의하나요? 네, 저는 사실 라인전하고 있다가 탈화해서 타가지고요. 저는 잘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예, 그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 팀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 팀. 네, 저 그러면 그 라인전하느라 바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소라 기자님께서 케니언 선수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항상 너무 겸손하고 세체정을 넘어서 역체정까지 언급되고 있는 선수답게 좀 강인한 모습, 나는 최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생각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케니언 선수만 이렇게 다 그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일자고 다른 분들은 약간 그 즐거워하시는 느낌이 좀 있는데 케니언 선수만 항상 그 돌부처 같은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발굴 생각은 없고 그냥 계속 저희 팀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성적을 위해서 자기 본인의 기분은 이렇게 약간 제쳐두고 냉정하게 경기에 임하겠다는 케니언 선수의 그 답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질문을 쿠키뉴스 문대창 기자님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뭘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으신지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으면 알려주시는 걸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감독님, 이제 휴가에 대한 길이와 이런 걸 주셔야 될것 같아요. 길이요? 1일을 길이는 주겠다, 닷새를 주겠다, 3일을 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최대한 근데 길게 주고 싶은데 지금 한번 날짜 한번 다시 보고 그거는 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최대한 막 감독님은 최대한 길게 주시겠다. 최대한 길게 줄 생각이고. 네, 일단 휴가 때는 이제 집사람이 오늘 생일인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지금 저는 휴가 기간 때지 집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정현 코치님은 저는 집에 가서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나머지 해외 MSI 어디 팀들 오는지 경기 보면서 집에서 있을 것 알겠습니다. 김동완 선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여행 가기에도 크게 좀 지장이 있기도 하고 해서 얌전히 집에서 다른 게임을 하든 못 보던 예능을 좀 보든 해서 휴가를 즐길 생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대회도 있어서 딱 쉬는 거는 3, 4일만 쉬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롤이나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모 선수는 저는 이제 솔랭에서 탑을 해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아, 휴가 때도 게임 할 거예요? 휴가 때, 이거 드라마 못, 뭐냐, 드라마도 못본거 있긴 한데 그거 보면서 이제 솔랭 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탑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탑으로 솔랭 한번 1등 찍어보겠다. 1등이라기보다 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슈메이커 선수는 저는 당장 집으로 출발해서 아무 롤은 전혀 하지 않고 최대한 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이등병의 휴가 가고 같은데 아, 근데 내 제가 생각에 휴가 있어서 때또 제가 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서 일단 방송 켜가지고 공포 게임으로 시원하게 한번 고통 받은 다음에 그 뒤로 쭉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준 선수요. 일단 좀 휴식을 좀 일단 취해서 좀 지친 몸을 좀 이제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MSI가 남아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방송 켜고 다른 게임 할것 같아요. 아, 다른 게임. 그리고 대표로 선수 한 분하고 감독님하고
그한 시즌 동안 스프링 내내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부터 하시죠. 항상 마지막까지 저희 담원기아 응원해 주시면은 진짜 좀 팬분들 웃게 해준다고 웃게 할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후에 이제 또 MSI와 그 뒤에 이제 계속 대회들이 있는데 저희 담원기아 끝까지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마지막에 꼭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담원기아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인사말 들었고요. 혹시 선수 대표로 오늘 팬들에게, 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주장인 주장이 주장해야 인사.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장 등장. 거기야 이거? 네? 주장 등장. 뭐 하면 되나요? 팬분들께 감사 인사. 팬들께 감사 인사요. 이제 저희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각 저희 이제 뭐 용준이나 이제 저의 생일 때 드랍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저희 팀원들한테도 드랍 다 보내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담원 기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잠시만 여기에서 그 우승의 기쁨을 표시하는 잠시 포토타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캡처를 해서 이거 인터뷰 사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해보신 감독님부터, 아마 화면이 메인으로 뜨면 두 가지 포즈를 하나 취해주시고 3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포즈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메인으로 안 넘어갔으니까. 어렵다, 얘들아, 이거. 잘해라. 혹시 진짜 이거 이상하게 나가면 이상하게 나가더라. 혹시 오퍼레이션 해주시는 분들, 감독님, 코치님, 그 다음에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순으로 그 저기 좀 화면 좀 메인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순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메인이 뭐야? 네, 탑, 감독님, 코치님, 그 다음에 칸, 캐니언, 쇼메이커, 고스트, 베릴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독님 벌써 저기 잡으셨어. 호수아, 그창 어떻게 크게 해? 이거 형 옆에 저거 아래 눌러. 파란색 카메라.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감독님 예리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잠깐만 잠시만요. 옆에 저거 눌러. 오케이. 아, 네. 챔피언 저 써있구나. 뭐야? 이렇게 돼 아, 있어서. 저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맨 얼굴. 하나, 비디오 둘, 숨기기? 셋. 다음 거. 이거는 비디오 끝내기인데? 다음 최소화된. 포즈요. 아, 최소화된 비디오 끝내기. 이거 어렵던데요? 아, 에이? 잠깐만. 아니, 하트 손하트로 가시죠, 시원하게. 오케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에 코치님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와, 힘들다, 이거. 네, 이재현 코치님. 하나, 형이 둘, 너한테 셋. 그게 제일 편하더라. 다음 포즈. 하트에 진짜 근데 하트가 제일 편해. 웃으시죠, 코치님? 뭐.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칸 선수 갈게요. 김동환 선수. 아, 그 포즈로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다음 사이즈 포즈. 딱딱하다.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캐니언 선수입니다. 꼼, 가자. 캐니언 선수 포즈요. 하나, 둘, 셋. 아, 겁나 영한데요. 좋습니다. 다음 포즈. 미안데. 아! 진짜. 너무 날로 아, 먹는다,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되죠. 아니지? 이제 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나, 둘, 진짜 셋. 개재미 없는데. 감사합니다. 날로 다음에 먹는다. 쇼메이커 선수 넘어갈게요. 얼마나 자나 보자. 이제 얼마나 자나 보자. 조이? 네, 쇼메이커 선수로 넘겨주세요. 그 누나를 모아주면 안 돼? 알아볼게. 어떻게 넘기지? 내가 넘기지? 잠시만요. 아니야. 아, 이거 가만히 있어. 근데 건부 귀여운데, 역시? 잠깐만, 쇼메이커 선수로. 안 넘어가는,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진짜. 악역 벗어. 악역 벗자. 주먹을 한쪽만 올리던가 네, 그냥 그리고 제드 쪽. 악역 하나, 벗자. 둘, 셋. 잘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용주 쇼메이커 뭐 선수 악역 줘. 잘못한 거 아니죠?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고스트 선수. 지금 화면 되나요?
아니 고스 아니 아니 너 얼굴 커지면 잠깐만요. 네, 고스 선수 얼굴이 나올 거예요. 눈알 모아주라. 아, 네, 일단 좋습니다. 오늘 젠지 선수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아. 좋은데? 오케이. 그리고 포즈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트레이드 포즈로 가겠습니다. 아, 아, 진짜 식상하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우려먹어? 진짜 하나, 식상하다. 둘, 셋. 서로 오케이. 구울도 안 나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포터 베릴 선수. 주장님. 주장님. 아, 네. 주장님 미래가 보인다. 자, 하나, 둘, 셋. 다음 건 뚫리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른 포즈 뭐 있을까요? 다음 건 뿌이로 하자. 아, 어, 이거 오. 귀하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